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수다에서 저는 정엽 씨의 매니저, 저의 은남매 김태현 씨가 박정현 씨의 매니저였죠. 정엽 씨와 박정현 씨 중에 한 분은 1위, 한 분은 탈락. 설마 설마 했는데 Nothing better. 정엽 오빠가 탈락을 하게 됐죠. 그때는 그 매니저도 함께 탈락하는 포맷이어서 일요일 실직 때문에 전전긍긍했었던 기억이 확 나네요. 저에게는 한없이 야속했던 삶입니다. 가수 박정현 씨와 함께 라이브 원해요. 시작합니다. 아니 이게 얼마 만인가요? 정말 예? 몇 년 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저도 오랜만에 이 별명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R&B의 요정 박정현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진짜 네. 몇 년 만이죠? 하고 한 3, 4년 만. 한 3년 정도 됐네요. 그렇죠, 그렇죠. 벌써 그렇게나 됐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심심타파에 나왔을 때. 그죠? 그것도 참 오래전의 얘기인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오래전, 그죠? 그러게요. 야, 아니 근데 네. 노래는 진짜 종종 발표를 하셨는데 네. 이렇게 활동하는 거는 1년 만이죠? 네, 그죠? 좀 오랜만에 특히 또 네. 라디오 활동 조금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아니 저기 혹시 미국도 그간에 또 갔다 오시고? 네, 그동안에 또 왔다 갔다 하고 네, 네 그리고 또 음악 작업하느라고 또 무엇보다 아. 네 이번에 또 올해 그 싱크로 퓨전이라고 좀 예? 약간 예, 예. 예 어렵죠 예. 싱크로 퓨전? 네 좀 특별한 콜라보를 많이 아. 하느라고 그것도 이제 다른 아티스트들이랑 공동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네. 그냥 평상시보다 조금 오래 걸린 그런 아. 작업 과정 갖게 됐어요. 저는 진짜 조금 더 놀라운 게 네. 박정현 씨 한국말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그런 건가? 네, 진짜로 정말 많이 늘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에 또. 네. 네. 또 많은 공연도 했고 공연도 네. 계속 하고 있었고요. 또 네. 많은 이제 관객 여러분들도 많이 만나서 그런지 네. 한국어가 깜짝 그래요? 놀랐어요. 예, 네, 많이 예 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오랜만에 우리 또 진짜 어렵게 나오셨거든요, 우리 박정현 씨. 네. 보러 온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네. 지금 이런 한파에 네. 사실 예상하기로 두 분 예상했거든요. 와, 이거 한 줄 꽉 찼네요. 예,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무슨 또 이게 야광봉을 예, 네. 또 갖고 오셨습니다. 한낮에 예 대낮에 대낮에 야광봉을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목도리로 또 얼굴을 감싸셨네요. 아 여기 키셔도 돼요. 멋있습니다. 네, 추울 텐데 예.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밖에. 우리 정의 가족 여러분들도 굉장히 반겨주시네요. 112번님이 네. 휴가 나와서 1시간 반 걸려서 네. 박정현 누나 보러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지난 목요일 여자친구 헤어졌어요. 사랑이 올까요? 틀어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군인인가봐요. 네. 예, 선생님. 112번님 계신가요? 아, 저기다. 오셨어요. 가든 스튜디오에 네. 오셨어요. 바로 앞에 예. 계시네요. 상병이에요, 상병? 상병인가요? 그냥 군인. 아, 그냥 군인이에요. 그냥 군인. 노코멘트. 그냥. 예. 그냥 군인. 아니, 그, 여자친구가 보고 싶어요? 아니면 박정현 씨가 보고 싶었어요? 어제 여자친구가 연락을 안 받더라고요. 여자친구. 아, 울지 마요 또 네. 여기 가든에서 울면 진짜 안 좋아요 아셨죠? 표정 너무 좋으신데요 네. 그런데도 굉장히 담담하게 얘기하시는데 네. 속이 아닐 거예요. 예. 네. 사랑이 올까요? 예. 어떻게 한 대목 조금만 사랑이 올까요? 또 오게 우실 것 같아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갑자기 예. 거기에서 해맑은 표정이 살짝 처지기 시작해가지고 코끝이 저려와요. 예, 이럴 때 코끝이 저려옵니다. 아 그리고 9484번님 회사를 땡땡이 치고 박정현 씨 보러 가든 스튜디오에 왔어요. 근데 너무 춥고 배고파요. 박정현 씨 예뻐요. 사랑합니다. 이게 좀 많이 의식이 왔다 갔다 하십니다. 예. 9484번님 계신가요? 9484번님 아 박정현 씨 보러 오셨구나. 야, 아니 회사 땡땡이 치셨어요? 어 진짜 소리가 들려요. 예 크게 말씀하시면 예 네. 아니 이제 어디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 서울. 서울. 예. 아 알고 있죠. 네. 서울 더 디테일한 곳을 좀 물어봤는데 아 박정현 씨 실제로 보니까 너무 예쁘죠. 완전 예뻐요. 아 박정현 씨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N. 자, 5, 6, 7, 8. 알겠습니다. 예, 예. 또, 회사를 또, 예. 경험하셨나봐요. 예, 회사 도트 치고 오셨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아, 일단,
저희가 사실 좀 전에 오프닝에서 네. 나는 가수다 얘기를 네, 했었잖아요. 네, 오랜만에 듣는 얘기. 저도 그렇게 그쵸. 얘기하시면서도 아 맞아 그랬었지. 진짜. 그 순간 정말 기억나시죠? 그죠. 두근두근 거리는 그. 아, 매니저들도 되게 두근두근 거렸어요. 왜냐면 가수와 함께 탈락이기 네. 때문에 네. 진짜 막 뭐라 그러지? 그 마음 같은 게 같이 막 진짜 동요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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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그 나가서 했던 게 2011년이고 네. 벌써 3년이 지났어요. 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너무 너무 빨라요. 그리고 박정현 씨는 네. 그냥 그대로인 것 같아요. 저요? 네. 아, 언니가 고생을 좀 많이 하고 네. 사실 관객들도 많이 만나고 네. 그동안 너무 너무 바빴잖아요. 네. 그래서 좀 늙었겠다 싶었어요. 예, 네, 좀 많이 이제 또 노쇠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네. 오 절대로. 저요? 네. 아, 되게 힘들기는 힘들었어요. 특히 네. 나는 가수다 했던 그 해. 너무 힘들었죠. 2011년 네. 이어서 2012년까지 네. 정말 2년 동안 쉴 틈 없이 그쵸. 예, 계속 일을 하고 했었는데 네. 조금 많이 지치기는 했었죠. 그죠, 그때. 근데 또 역시나 또 이제 그런 활동을 잠시 이렇게 멈춰서 또 다시 예, 네. 새로운 음악을 만들려고 하니까 네. 약간 마음을 갱신이 됐다라는 거 해야 되나? 나를 좀 깨어놓고 네, 뛰어넘는 네, 좀 다시 충전을 시킬 수 있었고 네. 그리고 새로운 음악을 만들면서 또 새로운 사람들 만나면서 음악을 만드니까 네. 좀 되게 저도 마음이 조금 이렇게 다시 막 살아났어요. 좀 조금 더 열정 같은 것들이 예. 네. 아니 그리고 또 진짜로 이렇게 여유도 갖고 네. 예. 진짜 어느 정도 이렇게 음악에 대해서 또 다시 네. 생각을 하면서 이제 또 달아요라는 또 신곡을 네. 냈어요. 네. 이번 노래는 버벌진트와 함께더라고요. 네. 아니 그런데 많은 래퍼들이 있잖아요. 네. 왜 버벌진트를 또 선택을 하셨는지. 아 되게 오랫동안 만나보고 싶었던 래퍼 중에 한 명이었는데. 아, 버벌진트. 예. 네, 되게 그냥 래퍼만 아닌 네. 굉장히 싱어송라이터 같은 맞아요 싱어송라이터 네, 네. 그런 아티스트성이 있는 네. 분이시라 근데 무엇보다 저는 이번에 싱글을 만들면서 네. 브랜뉴뮤직 그 식구랑 같이 하게 됐었어요. 아 브랜뉴뮤직.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원래 달아요라는 노래가 저희 그렇죠. 6집에 네. 들어있는 예, 노래인데 예. 이거를 약간 힙합 리메이크식으로 하면 어떨까? 아. 그 아이디어 자체가 좀 재밌어서 네. 저도 달아요라는 노래를 재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좋았었는데 다 하고 나서 브랜뉴뮤직 사장인 네. MC 라이머 네. 계시잖아요. 라이머. 예, 예. 라이머가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이 노래에 아, 맞는 아티스트는 자기도 봤을 때는 버블진트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아. 근데 바쁜 와중에서도 어렵게 어렵게 부탁을 해서 네. 같이 할 수 있게 됐어요. 아, 버블진트. 예. 함께하면 진짜 네. 굉장히 좋은 힙합퍼죠. 예, 네. 래퍼죠. 네.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신곡 달아요 한번 듣고 올게요. 근데 이 노래는 또 버벌진트가 또 없기 때문에 예, 일단은 CD로 예, 네.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You and I, oh you and I 왜 이렇게 좋아요 I can see the sunlight in your eyes yeah. Every day, 웃게 해줄게 서툴겠지만 Make a smile 그대 위해서만 Yeah So sweet, 한여름 밤의 꿀처럼 You came to me, 처음 만남부터는 이미 아는 사람같이 나에게 다가왔지 그다지 많은 말들은 필요 없었어 Cause I could see Sunlight in your eyes 내가 여태껏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누군가를 만나 이런 느낌을 가진 적 없었어 이상형이라는 난 말 믿지 않았던 나에게 너무 커다란 변화 You know what's happening now 무거운 노래들만 부르던 내가 어느새 둘만의 언어로 말하네 친구들이 내게 말해 그만해 I just can't help it no 나와 같은 맘이길 바래 그대 없이
one day you're here, the next day you're gone. 영원한 건 없단 걸 알기에 좋은 것만으로 채우고 싶어 함께 이 시간. I know I can't rewind the hands of time. No, 하지만 자꾸만 행복한 순간에도 이 만남의 마지막에 대한 두려움이 조그맣게도 생겨나는 걸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내게 답해줘. 거짓말이라도 상관이 없어. 난 영원에 관한 어쩌면 뻔한 달콤한 말. That's all, that's all I wanna hear. I go 있어 지금처럼 여기 항상 있을 순 없단 걸, my dear. So let's cherish what we have while it lasts, while it's real, while it's here. 달콤한 말로만 이야기, yeah. You and I, oh you and I, yeah.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좋아요. I can see the sunlight in your eyes. Yes. Yeah. Every day, oh every day, 웃게 해줄게 서툴겠지만 I'll make you smile. 그대 위해서만 생각만 해도 나를 떠나면 안 돼요. 그때 없었다면 없었어요. 이런 노래도 이런 사람도. You and I, you and I, oh you and I,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좋아요. I can see the sun. This love is so sweet that it hurts. 네, 박정현 버벌진트의 달아요 듣고 오셨습니다. 네. 예. 우리 김효순 씨가 네. 이 시간에 방송을 듣는 일이 힘든데 오늘은 손님이 없어서 편하게 듣고 있네요. 노래 너무 편하고 좋아요라고 그러셨고요. 우리 손진영 씨. 정현 언니, 캐러멜 마끼아또 드시는 건가요? 왠지 달달한 커피를 드시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저희 미니로 보인 라디오 함께하고 있거든요. 네. 보셨나봐요. 지금 커피가 혹시 캐러멜 마끼아로인가요? 아니면 네, 달아요 같은 이 네. 달콤한 노래를 부르면서 아메리카노 블랙을 마십니다. 블랙! 예, 예. 스디슨 아메리카노 드신다는 거 예, 하시길 네. 바랄게요. 그리고 오늘 우리 박정현 씨와 라이브 오네요. 지금 노래 중간중간에도 서로 계속 안부를 묻고 네. 예, 진짜 되게 오랜만에 만나는 언니. 네. 예, 네. 진짜 참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 달아요라는 노래도 우리 버벌진트와 함께 했지만 우리 박정현 씨는 또 특히 은근히 남자 가수들과 함께 많이 했었어요, 작업을. 네. 뭐 듀엣 씨나 듀엣. 네. 작년에는 그 윤도현 씨 네, 윤도현 씨 YB랑 또 콘서트를 했었어요. 그쵸? 그해 겨울이라는 콘서트. 네. 맨날 연말에서 하는 건데. 네. 네. 그리고 또 재작년에는 김범수 씨랑 맞아요. 있었고요. 같은 공연을. 예, 예. 네. 그리고 올해는 다이나믹 듀오랑 맞아요. 같이 할 예정이라고요. 네, 올해는 정말 힙합힐로 가게 됐어요. 아, 이게 진짜 힙합힐이네요. 기획 네. 이게 계획을 한 거는 아니지만 네. 그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네. 아니 박정현 씨와 함께 하자고 요청이 오는 네. 건가요? 아니면 박정현 씨가 쫙 보다가 이 친구랑 하면 참 좋겠다라고 해서 같이 하는 건가요, 혹시? 처음에는 이제 그 해결이라는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네. 성시경 씨랑 같이 먼저 했었는데 예, 예. 그때는 우리가 그냥 되게 생각 없이 조인트를 하자. 하자. 재밌을 것 같아. 어. 그렇게 하면서 한 건데 예. 이어서 하게 되니까 이 그 해결이라는 콘서트가 뭔가의 나름의 브랜드 공연이 그렇죠, 그렇죠, 됐었어요. 예. 사람들이 막 매해 이렇게 기다리게 되는. 그럼요, 그럼요. 예,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저는 그 해결을 할 파트너 찾느라고. 아, 파트너 이제 찾아내시는구나. 네, 이제 찾게 되는 뭐 그런 네 그런 부담이거든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정말 우리가 즐기자라고 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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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러다가 점점 사람 보는 사람들의 이 예. 기대감이 더 커지고 하니까 부담이 옵니다. 예, 예. 네, 올해는 또 다이나믹 듀오 멋진 또 네, 예, 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가 돼요. 예. 그렇구나. 아니 그러면 뭐 다이나믹 듀오는 올해 하니까 네. 빼고 네. 윤도현 씨, 김범수 씨 네. 그리고 성시경 씨 세 분 네. 중에 네. 그냥 잘하는 거 빼고 네. 누구랑 할 때 좀 편했어요?
그냥 편한 거. 아, 이 친구 야 하면 어 이렇게 받아주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되게 YB 같은 경우에는 오빠들이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각각 사람이 다 너무 이 성격이 다르니까 네. 각각의 장점 단점 다 있었어요. 아. 뭐 시경이가 시경 같은 경우에는 이 점이 너무 편했다. 어. 네, 성시경 씨랑 되게 편했던 점은 친해서. 친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말이 잘 통하고 그런 점이 좋았는데 김범수 씨랑 했을 때는 저도 나는 가수다 하면서 만난 사람이랑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우리가 친해질 수 있는 과정 없이 그냥 계속 경연하게만 되는 서로 막, 예.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네. 하면서 친해졌죠. 오. 네, 근데 범수 씨 같은 경우에는 친한 아, 좀 되게 착한 동생. 네, 친화력이 굉장히 강한. 네, 네, 네. 착한 동생. 네, 그래서 그런 면이 좋았고요. 네, 그리고 YB 오빠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동네 오빠들이랑 같이 진짜. 되게 따뜻한 가족끼리 하는 정말 그런 기분으로 할 수 있었고. 다이나믹 듀오는 어떨 것 같아요? 저도 그게 참 기대가 돼요. 우리 굉장히 오랫동안 네네네. 알던 사람이 서로 알았다면서 네네. 근데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의외로. 서로 이제 만나고 이제 빨리빨리 또 헤어지고 네, 또 해야 되니까. 예. 무대도 같이 많이 해보고 심지어 작업도 많이 해보고 네. 피처링 앨범 참여도 같이 하고 그렇죠. 예. 공연 때 뭐 게스트로 나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이렇게 사적으로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마침 우리가 딱 친해지려고 했을 때 그분들이 또 군대에 가시고 그리고 야, 한참 그리고 전 얘기네요. 뭐 네. 예를 들어서 그리고 군대에 딱 이제 제대하셨는데 네. 제가 또 미국에 가고 그렇지. 그래서 계속 엇갈리는 거예요. 엇갈리다가 그러면 이번에 딱 만난 거네요. 그래서 이번에 딱 우리가 그동안에 굉장히 오랫동안 네. 언젠간 우리가 같이 뭔가의 라이브 공연을 하면 좋을 텐데 좋을 텐데 아, 네, 네. 근데 막상 이게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서로 되게 기대가 되면서 네. 되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궁금해집니다. 네. 예, 궁금해져요. 예. 일단은 일단 요거 굉장히 좀 궁금해지네. 호기심이 좀 생기네요. 예. 네. 그리고 이쯤에서 이제 또 라이브를 또 네. 한국도 들어봐야 되는데 예. 우리 박정현 씨의 첫 번째 라이브 예. 네. 드디어 네. 예, 나옵니다. 일단은 네. 라이브 자리에 네. 가져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좀 난리 났습니다. 예. 지금 막 저쪽에서 막 움찔움찔합니다. 예. 이제 슬슬 막 한두 분씩 막 오시고요. 예. 얼른 오세요, 상암 주민 여러분들. 예, 박정현 씨 라이브 합니다. 어떤 곡 해주실지가 기대가 되는데, 어떤 노래 불러주실 건가요? 네. 응? 올해 봄에 나왔던 노래인데요. 네. 이것도 싱크퓨전 콜라보 싱글에 담아있는 네. 그 다음 해라는 노래입니다. 그 다음에 네.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널 처음 볼 때쯤 난 세상이 우스워 되려면 뭐든 될 것 같아 그런 표정으로 너에게 빠져들 때만 해도 네가 내게 빠진 줄만 소리 없이 빠져든 환상이 될까봐 내 모든 걸 너에게 말했어 내 초라한 기분 그 순간까지 내게 고백해버렸지 너의 일부가 되길 바랬어 너의 착한 귀 자상한 눈 차라 밝은 날 좋아했지만 슬픈 날 또 하나쯤 그 넓은 가슴이 좋아 너에게 안겼어 다음 해쯤
그래도 지겹지 않았어. 오래된 우리를 배려한 더 깊어진 나. Oh, oh, oh. 환상이 될까봐 내 모든 걸 너에게 말했어. 내 초라한 기분 그 순간까지 내게 고백해버렸지. 너의 일부가 되길 바랐어. 너의 착한 귀 자상한 눈 지쳤었던 싫어했었던 그날 오래된 연인의 사랑은 너 없는 두려움이 이겨버렸어. 죄송한 그대 나의 일부가 됐죠. 이를 잠시 쉴 때 그대 생각해. 그때마다 그대 어디론가 나를 저 멀리 보내줘. 이제 일부가 아닌 하나 되고 싶어. 우리 결국 같이 살 수 있을까? 다음 그 다음까지. 우리 박정현 씨의 라이브로 예, 듣고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좀 난리 났습니다. 밖에서 예, 어우,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콘서트장이에요, 콘서트장. 예. 김원정 씨가 정현 언니 노래할 때 미간에 힘주는 거랑 손동작 바쁜 거는 여전하시네요. 누지개 같은 목소리도 여전하시고요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뭔가 좀 뭉클하고. 예. 뭐 좀 선물 받는 느낌이었어요. 예. 아, 너무 정말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 마음 그대로 어디로? 광고로 갈게요. 아, 네.
정오의 방고 김신영입니다. 오늘 라이브 오네요. 박정현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미니로 보일라디오도 또 함께 하고 있는데 김양란 씨가 저희를 보고 두 분 다 니트 꼬마 같다고 니트 꼬꼬마 같다고 오늘 저희 둘 다 춥다고 네. 니트를 입고 왔어요.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네. 어제부터 오늘 본격적인 겨울 날씨 한파입니다. 예. 네. 조심하셔야 돼요. 네. 예. 빙판길 조심하시고 네, 정말 저는 예. 뜨거운 것밖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들어와요. 그냥 너무 추워요. 뜨거운 거 그죠? 네. 이제 얇은 거 못 입습니다. 못 입겠어요. 예. 혹겹 못 입어요. 예. 아, 일단 지금부터는요 혼을 쏙 빼놓을 스피드 질문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현 씨한테는 네. 대본이 없어요. 네네네. 예, 왜냐면 원래는 제한 시간 60초 동안에 네. 10개 이상의 질문을 명쾌하게 대답을 하면은 그 다음 주에 예, 달아요. 네. 예. 두고 신 한 그 뭐라고 그러죠? 예, 예. 그 주에 네. 노래를 두 번 네. 틀어 줄 수 있는 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제 우리 또 박정현 씨가 오랫동안 또 네. 미국 생활을 하셔 가지고 네. 오늘은 또 7개로 깎았습니다. 7개로 네, 60초 안에 7개 질문을 명쾌하게 대답을 하시면 아, 정말? 다음 주에 달아요를 주 2회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곤란한 질문에는 패스를 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또 네. 제가 누굽니까? 네. 다 끝나고 나서 패스한 질문은 심층토론합니다. 그러니까, 예, 더 깊게 들어가는? 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아, 일단 우리 박정현 씨는 나가수도 겪은 분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긴장할 거 없습니다. 예. 쭉쭉 편하게 대답하시면 돼요. 아셨죠? 질문만 못 알아들까봐만 걱정이 되는데 천천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아니요, 아니요, 빨리 해주셔야죠. 알겠습니다. 그래야 노래 나가죠. 언니, 역시 나는데. 많이 누렸네요 정말. 알겠습니다. 자, 스피드 질문 갑니다. 준비 시작. 자, 박정현 씨, 나 이 사람이랑 공연 한번 해보고 싶다. 누구? 여자 가수. 여자 가수 누구? 자, 땡! 아! 자, 나는 늘 미국 진출을 꿈꾼다. 예, 아니요. 하나, 둘, 셋. 아니요. 아니요. 내 가수 인생에 제일 중요한 사람. 윤종신이다, 김영희 PD다. 하나, 둘, 셋. 김영희 PD다. 네. 올겨울 여행 가고 싶은 곳은 어디? 베트남. 베트남.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짠순이다. 예, 아니요. 하나, 둘, 셋. 예. 예. 나의 징크스는? 징크스. 탈락. 예예. 예, 예. 그리고 첫 광고를 찍고 받은 계약금으로 뭐 했어요? 밥 썼죠. 밥 샀습니다. 예. 그리고 나는 현재 사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 화장실 가기. 내 노래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곡은? 그 다음에. 그리고 내 자식이 가수를 한다면 나는 시킨다? 안 시킨다? 하나, 둘, 셋. 안 시킨다. 아, 거기까지. 자, 몇 개 지금 성공인가요? 9개 성공! 예! 정말 저도 진심을 다해서 말을 누르며 얘기를 했습니다. 9개 성공하셨고요. 일단은 그 많은 질문 중에 예,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하는 일은 화장실로 바로. 예, 누구나 그러지 않나? 아니요, 장 건강에 별로 안 좋은데. 아, 그래요? 그것도 화장실이 될 수 없습니다. 예. 그 바로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네. 커피 만들기. 아, 바로 그냥 커피를 드세요? 네. 뭐. 너무 일어나는 게 힘들어서. 어. 일단 그 커피 향이 나면 살짝 그게 막. 잠 깨요. 아, 잠이 그냥 깨어지는. 네. 아, 공복에 커피 힘들 텐데. 네. 저는 잘 마셔요. 아, 근데 원래 또 미국에서도 모닝커피 많이. 아, 근데 또 이상하기도, 아닌가요? 예. 미국에서. 살 때는 커피를 안 마셨어요. 아, 한국에 와서 예. 고대에서 커피 드시는 거 아니에요? 고대에서. 저 예. 아니 그리고 이 질문은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 나는 이 사람이랑 공연 한번 해보고 싶다. 일단 네. 제가 그 질문을 대답을 못 했던 여자 가수라고만 얘기했어요. 네, 여자 가수랑 이렇게 단독 공연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태까지 또 저는 너무 운 좋게. 네.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랑 같이 할 수 있어서 네네. 계속 욕심부리기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안 그래도 지금까지 해온 공연도 너무 감사한 마음인데 네네. 그래서 더 욕심부려서 아니 근데 이 사람이랑 같이 오고 이랬더니 그런 마인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뭐 TV나 네. 이제 공연 같은 거 보면은 네. 이 친구 되게 잘한다 나랑 네. 같이 콜라보하면 좋겠다라고 네. 했던 여자 가수 있나요 혹시?
아. 이제 워낙 아이유 뭐 네. 많으니까. 아이유랑 같이 하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사실 네. 근데 많은 그 여자 가수들이 많이 꺼려합니다. 박정현 씨를. 부담. 예, 부담이죠 사실. 그렇게 예. 되나요? 그렇죠. 박정현 씨 워낙 노래를 잘하니까. 아유, 근데 예. 제가 이제 그냥 제 스타일대로 노래하고 그리고 각각 여자분들도 예. 자기 스타일로 노래를 너무 잘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 스타일 다양한 스타일 뭐 각각 스타일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연을 꾸미면. 되지 전혀... 않을까? 네. 네. 아니, 백지영 씨랑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또 다르니까, 음색이 네. 다르니까. 네. 어, 좋습니다. 일단은, 네. 어, 요게 또 재밌었습니다. 네. 내 가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윤종신 씨를 버리고 나가수를 만든 김영희 PD님을. 두 분 다 되게 중요하죠. 네. 선택할 수는 없는데, 네. 그냥 질문 대답하기 위해서 하나 그냥 골라버려. 아. 네. 윤종신 씨는 데뷔곡도 만들어주시고. 그렇죠. 윤종신 예, 예. 씨는 이제 저의 가수 생활의 진짜. 첫 출발에 네. 정말 중요했던 분이시고 네. 그리고 김영희 PD님은 네. 어, 저희 두 번째 출발에 아, 도와주셨던 네. 그런 그러니까요. 분들이시고 저는 그 윤종신 씨가 또 작사 작곡을 했던 몽중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예, 예. 네, 좋아. 항상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너무 이 몽중이 유명해서 네. 뭐 이렇게 딱 좋아하는데 좋아해요, 저도. 아, 좋아요. 아, 그리고 또 박정현 씨가 본인이 생각해도 나는 짠순이다. 네, 맞아요. 라고 하셨어요. 정말? 네. 아니 딱 봤을 때는 굉장히 네. 크게 크게 그냥 큼직큼직하게 쏘실 것 같기도 하고. 아, 아니요. 아니에요? 네. 절약. 되게 절약. 하는 오, 스타일. 진짜? 네. 한때 진짜 우리 그 박정현 씨가 5년 동안 같은 후티를 입고 나와가지고. 거짓. 그, 예, 예. 거짓설. 거짓설이라뇨, 선생님. 아니요, 진짜 그렇게 나왔어요. 그, 그 사진이 화제가 됐어요, 정말. 네. 그 심심탑할 때도 후드티를 많이 입고 나오셔가지고. 다 스크린 캡처. 예, 예. 일단 저는 참 그랬던 게. 예쁜 옷을 네.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일하러 다닐 때는 입을 수 없는 게 옷을 입혀주니까. 입혀주니까. 그래서 방송 중간중간에 네. 뭐 TV 라디오 하러 나갔을 때는 네, 네. 보이는 라디오 그런 거를 신경 안 쓰고 네. 보이는 라디오라고 또 꾸며서 나오기도 그렇고 잔뜩 꾸미면 좀 아니, 그렇죠. 그래서 그냥 예. 트레이닝 입고 나오는 거예요. 어차피 곧 벗어야 될지도 모르니까 TV 방송 출연, 그쵸, 그쵸. 공연이나 뭐 라이브 이런 거를 할 때 그래서 이쁜 옷은 그냥 잘 안 입고 사적에만 입고 예. 그 일하러 나갈 때는 제일 그냥 편하고 잠옷 같은 트레이닝 입고 나오는 거예요. 웬만하면 조금 입고 다니시길 바랄게요. 그런 네. 캡처 나오면 마음이 아파요. 예. 이제 그 캡처 너무 많이 나가서 그 옷을 못 입어요. 참 편한 건데. 그러니까. 뭘 입는 거예요? 피트도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아니, 다음에 한번 입고 나오세요. 예, 네, 다음에 또 한번 입고 나오시길 바라겠고. 저는 아예 그냥 미국인 집에 갖다 놨어요. 갖다 놓으셨구나. 마음이 아파서. 다음에 또 찍힙니다. 미국에서 찍힐 때마다 보이면 네. 못 꺼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가슴 아픈 후드티. 저희가 그냥 버렸죠. 응원합시다. 버렸어요? 아마 우리 엄마가 가끔 입고 다니실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 후드티가 어디서 또 돌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또 예, 봐주시고 네. 이제 드디어 예, 또 라이브를 네. 또 한 곡 더 해주셔야 되는데 네. 이 노래를 듣고 싶어 하신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예. 저도 오랜만에 김신영 씨 예. 이렇게 보니까 예. 우리의 또 2년에 걸려있는 네. 나는 가수다 무대에서 네. 예, 노래했던 거를 하나 선곡하고 왔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네.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죠? 맞죠? 예. 맞아요. 이 노래를 일단 광고로 듣고 와서 저희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광고 네. 듣고 오시죠. 네.
오늘 시간이 되게 별로 없어요. 네, 우리 박정현 씨. 예. 네. 달아요 노래도 대박 나고 예, 다디와 함께하는 그 콘서트도 대박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예. 오늘 끝곡으로 박정현 씨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들려드리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호의 망고 김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떠날 때부터 다시 돌아올 걸 알았지. 눈에 익은 이 자리 편히 쉴 수 있는 곳. 많은 것을 찾아 멀리만 떠날지 난 어디서 있었는지 하늘 높이 날아서 별을 안고 싶어 소중한 것 모두 잊고 산 건 아니었나 그랬으면 좋겠네 그대 그늘에서 지친 마음 아물게 해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먼 길 떠나려는 사람에게 말해 너를 보낼 때부터 다시 돌아올 걸 알았지 손에 익은 물건들 편히 잘 수 있는 곳 숨고 싶어 해 세월을 딛고서 난 무얼 느껴왔는지 하늘 높이 날아서 별을 안고 싶어 소중한 것 모두 잊고 산 건